자기주도 상지재활 프로그램 안내. 자기주도 상지재활 프로그램은 병실이나 가정에서 환자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상지재활 프로그램으로 1단계 프로그램은 4개 그룹의 19가지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칭. 전체 팔 스트레칭. 의자에 똑바로 앉아 무릎 위로 몸을 숙입니다. 팔을 아래로 늘어뜨린 상태로 긴장을 풉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10가지 셉니다. 바른 자세로 몸을 천천히 일으킵니다. 이러한 운동을 2회 반복합니다. 어깨 으쓱하기. 양팔은 몸에 붙이고 등받이에 등이 닿도록 앉습니다. 양쪽 어깨를 귀 쪽 방향으로 들어 올려 셋을 살 때까지 자세를 유지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손과 손목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탁자 위에 팔꿈치를 대고 두 손바닥을 모읍니다. 오른손에 힘을 주어 왼손을 밀면서 셋을 살 때까지 자세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왼손에 힘을 주어 오른손을 밀면서 셋을 살 때까지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각 방향으로 10회씩 반복합니다. 참고로 두 손을 펴서 모으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약한 손은 주먹을 쥐고 강한 손을 그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행합니다. 팔 근력 강화. 팔 굽혔다 펴기. 탁자 위에 양 손바닥을 올립니다. 다섯 가지 세면서 탁자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이때 약한 팔 쪽에 가능한 많은 무게를 싣도록 합니다. 다섯 가지 세면서 팔에 힘을 주어 탁자에서 몸을 밀어냅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참고로 약한 손을 탁자 위에 평평하게 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탁자 위에 팔 전체를 올려놓고 팔 굽혔다 펴기를 시행합니다. 한 팔 굽혔다 펴기. 약한 손을 탁자 위에 평평하게 놓은 다음 강한 손을 사용하여 약한 손을 고정합니다. 다섯 가지 세면서 탁자 쪽으로 가슴을 기울입니다. 이때 약한 손에 가능한 많은 무게를 싣도록 합니다. 다섯 가지 세면서 팔에 힘을 주어 가슴을 탁자에서 밀어냅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어깨 운동.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기. 약한 쪽의 손목에 중량 밴드를 찹니다. 3가지 세면서 팔을 어깨 높이만큼 최대한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3가지 세면서 팔을 내립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참고로 팔을 들어 올릴 때에는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강한 손을 약한 쪽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깨 운동.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기. 약한 쪽의 손목에 중량 밴드를 찹니다. 3가지 세면서 팔을 어깨 높이만큼 최대한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3가지 세면서 팔을 내립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참고로 팔을 들어 올릴 때에는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강한 손을 약한 쪽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팔꿈치 운동. 약한 쪽의 손목에 중량 밴드를 찹니다.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탁자 위에 놓습니다. 3가지 세면서 팔꿈치를 굽힙니다. 3가지 세면서 팔꿈치를 펴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손목 운동. 시행 방법 1. 약한 쪽의 손가락 마디에 중량 밴드를 찹니다.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강한 손으로 약한 쪽 손목을 고정합니다. 3가지 세면서 손목을 최대한 들어 올립니다. 3가지 세면서 손목을 아래로 내립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참고로 팔은 탁자에 평평하게 유지시키고 손목을 들어 올리는 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손목 운동 시행 방법이 약한 쪽의 손가락 마디에 중량 밴드를 찹니다.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탁자 끝에 올려놓은 다음 강한 손으로 약한 쪽 손목을 고정합니다. 세까지 세면서 손목을 최대한 들어 올립니다. 세까지 세면서 손목을 아래로 내립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손 근력 강화 움켜쥐는 힘 키우기 약한 손을 탁자 위에 놓고 악력기를 잡습니다. 세까지 세면서 악력기를 세게 쥡니다. 세까지 세면서 손에 힘을 천천히 풉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참고로 악력기를 쥐고 펴는 동작을 반복할 때에는 손에 힘을 주어야 하며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공 쥐어짜기 약한 손을 탁자 위에 놓습니다. 손에 공을 쥐고 다섯 가지 세면서 최대한 세게 쥐어짭니다. 다섯 가지 세면서 손의 긴장을 천천히 풉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참고로 공을 쥐고 펴는 동작을 반복할 때에는 손에 힘을 주어야 하며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점토 누르기 탁자 위에 점토를 놓고 두꺼운 가래떡 모양으로 굴립니다. 이때 약한 손을 최대한 많이 사용합니다. 약한 손의 엄지 손가락부터 시작하여 한 손가락씩 점토를 누릅니다. 모든 손가락으로 점토를 누른 후에 약한 손으로 점토를 다시 굴립니다. 이러한 운동을 5회 반복합니다. 참고로 점토를 누를 때에는 손가락이 뒤로 젖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협응 운동 물건 옮기기 약한 손으로 콩 주머니나 공을 잡습니다. 1번 동그라미에 물건을 놓은 후 손은 무릎 위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물건을 올려놓고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는 동작을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반복합니다. 5번까지 모두 수행한 후에는 5번부터 1번까지 반대 방향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3회 반복합니다. 다음에는 전체 과정을 최대한 빨리 이해 반복합니다. 컵 옮기기 약한 손으로 컵을 잡습니다. 1번 동그라미에 컵을 놓은 후 손은 무릎 위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컵을 올려놓고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는 동작을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반복합니다. 5번까지 모두 수행한 후에는 5번부터 1번까지 반대 방향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2회 반복합니다. 참고로 컵을 잡을 때에는 컵의 윗부분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물을 마실 때처럼 컵의 옆면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공 굴리기 보호자와 함께하는 방법 탁자 양쪽 끝에 보호자와 마주보고 앉습니다. 약한 손으로 공을 앞으로 굴리거나 밀어줍니다. 한 사람이 공을 10번씩 잡도록 서로 공을 굴립니다.
이러한 운동을 최대한 빨리 10회 반복합니다. 공 굴리기. 보호자가 없을 때 혼자 하는 방법.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양손 사이에서 공을 좌우로 굴리거나 밀어줍니다. 이러한 운동을 약한 손으로 공을 20번 잡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공 굴리기, 좀 더 어려운 수준. 강한 손으로 공을 잡고 약한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강한 손으로 공을 굴리고 그 순간 약한 손을 올려 공을 잡습니다. 다시 강한 손으로 공을 잡은 후에는 약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약한 손으로 공을 20번 잡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수건 짜기. 수건을 길게 반으로 접습니다. 수건의 양쪽 끝을 잡고 짜는 것처럼 비틀어 줍니다. 이때 약한 손에 힘을 주어 최대한 수건 짜기 운동에 참여시킵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자기주도 상지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